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2021년에서 2023년 생산 능력 확충 속도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벌리겠다고 한 건데요. 삼성전자가 TSMC보다 6개월이나 빠르게 3나노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자 초조해진 TSMC가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11일 대만 IT 매체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진용페이 TSMC 부총경리는 하루 전 열린 한 포럼에서 TSMC의 2020년 생산 능력은 경쟁 업체의 3배이며 2021년에서 2023년 생산 능력 확충 속도를 2018년에서 2020년의 2배로 늘려 향후 경쟁 업체와의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산업 현황과 미래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신 부총경리는 경박화 트렌드가 5G 스마트폰 발열 문제를 가중시켰다며 만약 반도체의 에너지 소모가 크면 니즈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7나노 공정이 보편화되어야 5G 시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 부총경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업체를 소집하는 등 반도체가 지정학적인 이슈가 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신 부총경리는 반도체 혁신은 산업 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각국 정부가 반도체를 안보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지정학이 반도체 산업의 현지화를 촉진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지화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가 TSMC의 스마트폰 AP 위탁 주문을 못하도록 금지시켰으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은 TSMC와 삼성전자에게 미국 본토 공장 건설을 주문하고 인텔 등 미국 반도체 업체 육성에 나서는 등 반도체 산업 현지화에 나선 상태죠. TSMC 고위 경영진이 미국 반도체 산업 현지화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 셈입니다. 친 부총경리는 TSMC가 2018년 전 세계에서 최초로 7나노 공정 양산에 진입했다며 2019년부터 대량으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도입해 5나노 양산을 시작했으며 계획대로 2022년 하반기 3나노 공정을 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2022년 상반기, TSMC는 2022년 하반기에 3나노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기술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만약 내년 상반기에 삼성전자의 3나노 양산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TSMC를 약 6개월 앞지르게 되죠.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